10대는 무모하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보통 10대의 무모한 행동의 원인으로 또래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꼽히곤 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에서는 10대 때 일어나는 뇌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는데요. 뇌의 어떤 변화가 10대들이 무모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뇌의 각 부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성인 뇌의 평균적인 무게는 1.3kg 정도, 폭은 13cm, 앞뒤 길이는 15cm 정도라고 합니다. 제 통장 잔고만큼이나 작고 소중한 뇌는 체중의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여기에 천억 개가 넘는 세포가 다양한 기능을 하며 기초대사 가운데 20%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내가 머리를 그렇게 많이 썼던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뇌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우리 인류가 알아낸 뇌의 비밀은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고도 하죠.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분됩니다. 대뇌는 잔해와 우뇌로 갈라져 있고 이 둘은 뇌량이라 불리는 다리로 이어져 있죠. 잔해는 주로 언어와 숙련된 동작, 계산 등을 담당하고 우뇌는 도형 그리기, 길찾기 등 시공간 능력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뇌는 가장 나중에 생긴 뇌입니다. 포유동물의 등장과 함께 진화하고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뇌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뇌는 감각, 지각, 운동, 기술, 상상력, 추리력, 언어 능력, 통찰력,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조절, 항상성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죠. 대뇌의 표면을 대뇌피질이라 하고 그 안쪽을 백질이라 합니다. 대뇌피질은 뇌의 정보 처리의 주역인 뉴런이 조밀하게 모인 곳이며 의식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뇌피질은 이마 쪽에 전두엽, 머리 꼭대기 쪽에 두정엽, 뒤쪽에 후두엽, 옆면에 측두엽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두엽은 추리, 의사결정, 성격을 포함한 고차인지 능력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공포, 분노, 쾌락 등의 1차적인 본능적 정서로부터 기쁨, 슬픔, 동정심 같은 2차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계획을 세우고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의 경찰관이라 불리기도 하는 전두엽이 손상되면 의사결정이나 계획 세우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죠. 10대가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전두엽 앞부분을 덮고 있는 전전두엽 피질, 앞이마 겉질과 연결됩니다. 10대에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배선도 지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뇌의 해백질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이마 겉질에서는 17%가 줄어들죠. 뇌에서 부정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 앞이마 겉질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축소되고 덜 성장하다 보니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하지만 이런 무모한 행동이 진화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정엽은 감각 신호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과 발, 혀, 입술, 허리 등 다양한 부위의 운동과 공간을 인지하는 기능을 담당하죠. 문자와 단어, 문장을 조합하고 생각이나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등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조합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 선배님의 두정엽 크기가 일반인보다 15% 정도 컸다고 알려져 있죠. 후두엽은 시각 영역과 인접하여 시각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후두엽이 손상되면 눈에 이상이 없더라도 시력으로 사물을 인지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측두엽은 청각과 균형감각 등을 관장하는 중추가 있고 인지와 기억공간 인지도 관련이 있죠. 후두엽과 비슷하게 측두엽이 손상되면 청각기관에 문제가 없어도 청각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령 천둥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났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측두엽은 시각 정보 처리에도 관여하는데요. 주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를 인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두엽이 손상되면 특정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측두엽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손상을 입으면 보거나 들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형의 실어증에 걸리게 된다고 알려져 있죠. 베르니케 영역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것이 브로카 영역입니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언어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문장을 만들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베르니케 영역이 단어의 뜻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브로카 영역은 문법적 기능과 관련된 일을 하죠. 각각의 단어를 이해할 때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된다면 단어의 구성이 다른 두 문장을 구별할 때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죠. 베르니케 영역이 사전이라면 브로카 영역은 문법 교과서라 할 수 있죠. 측두엽에 있는 해마는 기억 저장고라 불립니다. 해마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감각 등의 모든 감각에 관여하는 전기신호가 입력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주로 좌측 해마는 최근의 일을 기억하고 우측 해마는 태어난 이후의 모든 일을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는 쓸수록 뇌세포가 증가하는 반면 전자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죠. 해마의 앞쪽에 있는 편도체는 감정과 관련된 기능을 합니다.
편도체에는 다양한 감각기관에서 신호가 들어오는데 감정을 일으키는 신호를 받았을 때 활성화되죠. 받아들인 신호는 과거의 비슷한 감정과 자동적으로 대조되고 그런 평가의 근거에 뇌관 등의 영역으로 신호를 보내 손에 땀이 나는 몸속의 변화나 먹으려고 하는 행동을 일으키죠. 사람에게는 공통된 7가지 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양쪽 편도체가 손상되면 다른 사람의 공포 표정을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손해로 넘어가면 손해는 뇌 전체 용적의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뇌신경세포의 절반 이상이 손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손해는 신체 운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보면 일일이 페달 밟는 순서를 생각하며 타진 않죠. 어떤 운동을 할지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대뇌피질의 전두엽에서 세워지지만 실제로 운동이 시작되고 나면 동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신호는 손해에서 발신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손해의 손상은 외국인 억양 증후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인 억양 증후군이란 자신이 쓰던 억양과 전혀 다른 억양의 언어습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대뇌 방구와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총칭하는 뇌간에는 다수의 뉴런이 모인 신경핵이 많이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수면과 각성의 조절도 뇌간에서 이루어지죠. 뇌간이 손상되면 숨을 쉬거나 삼킬 수 없고 심장이 멎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뇌 부위별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 오늘 제 뇌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뇌는 쓸수록 뇌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성이 강해진다고 하니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을 보시며 뇌를 더 많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 영상이 뇌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